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전라도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 매매 물건 현황에 대해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물건은 이렇게 전라도에 입지하고 있는데 말이죠. 소유권자의 요청에 의해서 전라도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제 연락해 주시면 제가 보다 많은 내용을 가지고 상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물건 번호 하나 기억해 주시죠? 물건 번호 119161번에 해당되는 전라도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이죠? 사용 승인일 2003년 5월 21일 날 사용 승인을 받으셨죠?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754제곱미터, 평수로는 228평이죠. 연면적 이어서 보겠습니다. 건축의 면적이죠. 연면적 2043제곱미터고요. 평수로는 618평입니다. 객실 수가 33개, 43개인데요. 43개인데, 연면적이 618평이면 말이죠. 객실 면적이 좀 넓은 편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제가 이제 직접 현장에 갔다 와서 말이죠. 현장에서 이제 잠시 후에 제가 직접 촬영한 사진도 여러분께 보여드릴 건데요. 객실 사이즈가 뭐 일반실, 뭐 디럭스, 뭐 스위트 이렇게 나눠진다면 일반실은 조금 객실이 적은 편이에요. 평수가. 그렇다 보니까 객실 수가 좀 많이 나온 거죠. 상대적으로 일반실은 좀 객실 평수가 좀 적은 편이다. 그러나 디럭스나 스위트룸은 객실 평수가 아주 좋은 그런 면적을 가지고 있는 호텔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매가 볼까요? 매가 현재 26에 진행하고 있는 호텔이고요. 소유자께서는 임대 중입니다. 임대 중. 이 임대 중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시 후에 팁을 하나 드릴게요. 최대 용적 23억까지 가능하고요. 이것도 잠시 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용자는 19억이죠. 현재 용자 19억은 1금융권의 용자를 받으신 금액입니다. 1금융에서 19억이면은 상당히 용자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매가가 높아서 그럴까요? 그건 아니죠. 용자가 이렇게 1금융권 기준으로 잘 나온다는 거는 감정 가격이 좋게 나온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실인수가 따라서 15억이 필요하시고요. 현재 월 매출은 3,500만 원. 주차는 20대 가능하고요. 현장에 봤을 때에는 조금 이중 주차하게 되면은 20대는 훨씬 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용도 지역은 일반 상업 지역이죠. 공시지가 제곱미터당 92만 9,700원이고요. 평수로 환산하시면 한 평당 307만 3,388원에 해당되는 전라도에 입지한 호텔 매매 물건 현황입니다. 본 물건은 가장 큰 타이틀이 딱 보시면 나오죠? 리모델링이 필요한 호텔이다. 이렇게 보시겠죠? 리모델링 필요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본 물건은 제가 봤을 때 12억을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될 물건이에요. 따라서 12억 리모델링 조건부로 이금융 기준이죠. 이금융 기준으로 대출이 얼마까지 가능하죠? 23억까지 대출이 조건부로서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 자본이 얼마가 필요합니까? 15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면 12억을 투자했을 때 예상 가능한 월 매출을 우리가 좀 추산해 보아야 되겠죠. 예상 가능한 월 매출.
가능한 네. 월 매출. 이 예상 가능한 월 매출을 이게 추산하는 게 말이죠.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네. 여러분께 그 지역 분석, 네, 개별 분석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객실 수라든지 또는 뭐 연면적, 대지면적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예상 가능한 매출이 이렇게 통계로 나오는 거지. 무작정 어떤 단순한 산술적인 계산에 의해서 예상 가능한 월 매출이 나오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예상 가능한 매출은 현실로 이루어졌을 때 말이죠. 우리가 실제로 운영을 했을 때 예상 수익률이 가능 수익률로 이렇게 현실 수익률로 이어져야만이 그 예상 수익률이 정확한 분석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상 가능한 월 매출은 상당히 디테일한 좀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어떤 조력자만으로서 가지고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상 가능한 월 매출은 해당 호텔은 말이죠. 네, 8,500만 원입니다. 8,500만 원 예상이 가능한 호텔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고요. 2층에 보시면 여기가 지하층 있죠. 네, 지하층은 네, 지하 1층은 네, 기계실입니다. 기계실은 뭡니까? 네, 각종 보일러 시설이 구비되어 있다는 거고요. 지상 1층, 지상 2층 해서 6층까지 있는데 지상 2층에 보시면 지상 2층에 보시면은 노래 연습장이 네. 이렇게 현재 공실로 되어 있어요. 네, 공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래 연습장은 어떻습니까? 네, 노래 연습장은 네, 노란색으로 한번 표시해 볼까요? 노래 연습장은 네, 노래 연습장은 객실로 네, 용도 네, 변경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노래 연습장은 객실로서 용도 변경이 불가하죠. 네, 일반적으로 용도 변경이. 용도 변경은 어디에서 허가를 내줍니까? 용도 변경은 네, 시군구의 조례에 의해서 이게 허가가 나느냐, 불허가 나느냐. 이렇게 조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여러분께서 기왕의 말씀이 나온 김에 좀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정확하게. 이 공법은 말이죠. 네, 공법은 네, 정부에서 이렇게 기준을 정하죠. 기준. 공법의 기준은. 네, 그죠? 네, 정부에서 정합니다. 이 기준을 토대로 우리는 각 지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 이 기준을 통해서 각 시군구의 조례. 조례는 누가 합니까? 여기에서 시의원, 군의원, 구의회, 예, 구의원의회에서 거기에서 이제 조례를 통해서 각각의 그 시군구의 조금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마다 현황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시군구의 조례에 의해서 국가가, 정부가 정한 공법의 기준을 토대로 그 기준의 테두리 안에서 네,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틀을 딱 잡아놨죠. 공법상 이렇게 규제를 딱 잡아놨습니다. 이것 하나 규제죠. 네, 공법은 규제니까. 규제한 법이니까. 이 규제를 잡아놨으면 이 테두리 안에서, 이 테두리를 벗어나지는 못해요. 네, 가장 큰 테두리 안에서 시군구의 이 조례에 의해서 이 안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어떤 시군구는 가장 포괄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줬다. 그러면 이쪽에 가깝겠죠? 정부에서 상한 라인에 가깝겠고 또는 그 시군구가 굉장히 조례가 규제가 강하다. 그러면 이 라인에서 네, 멀리 떨어져 있는 멀리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그런 규제를 적용받겠죠. 그러면 이런 규제는 규제가 더 강화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강화가 되는 거죠. 강화. 규제가 강화가 되면
우리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이죠.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유튜브에 보시면 위락 시설 정확히 제가 이제 컨텐츠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거 이제 동영상을 보시면 말이죠. 위락 시설에 관한 강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위락 시설. 그 내용을 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수가 쉽겠고요. 일반적으로 시군구의 조례를 보시면 예, 시군구의 조례를 보시면 일반적으로 유흥주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유흥주점. 우리 술집을 크게 보면 유흥주점, 단란주점. 예. 그제 그다음에 노래 연습장. 연습장 이렇게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뭐 여기에서 이제 일반 음식점도 있고 뭐 휴게실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제1종, 2종 근상이기 때문에 이 밑으로는 생략하고요. 과연 우리가 용도 변경이 가능한 허가 시설이 뭐냐 이렇게 좀볼수 있겠죠. 해당 호텔은 노래 연습장인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흥 주점은 이게 강화가 되면 이제 위락 시설이 되는 거죠. 위락 시설. 유흥 주점은 위락 시설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군구의 조례를 봤을 때이 유흥 주점만 객실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고요. 단란 주점이나 노래 연습장은 객실로서 용도 변경이 불가합니다.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런데 최근에 저희 이제 고객님이 저 이제 호텔에 상담으로 오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물건을 좀 팔아주십시오 하고 상담으로 오셨는데 그 어떠한 특수한 지역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어떠한 지역이 있는데 이분이 지하에 위락시설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아, 유흥주점이 두 개가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객실로 용도 변경이 될줄 알고 시군구에 가서 문의도 안한 상태에서 이제 용도 변경을 하려고 다 명도하고 철거를 시켰죠? 철거를 시켰는데, 거기는 이제 시에 해당되는데, 그 시에서 용도 변경이 불가하다는 판정이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참 특이한 케이스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말이죠, 시군구의 조례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항상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군구를 찾아가셔서 말이죠. 건축과나 도시계획과를 찾아가셔서 이게 바로 객실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 바닥 면적인지 허가 시설이신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그 행위를 하셔야지 행위를 한 다음에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시설을 추가로 하셔라 이렇게 강조해 드리고요. 그러면 해당 모텔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노래 연습장은 뭐 일반적으로 거의 용도 변경이 불가합니다. 그래도 한번더 알아보셔야 되겠죠? 네. 불가하니까 여기에다가는 객실로 용도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편의시설로 하셔야 되겠죠. 편의시설로 변경을 해야 되겠습니다. 편의시설이라고 하면은 뭐가 있겠죠? 예. 조식당이 될 수도 있겠고요. 예, 조식당, 뭐 뷔페시설, 조식당 또는 이제 뭐 우리가 간단하게 휴게시설, 예. 휴게시설 또는 비즈니스가 좀 많이 오시는 데는 이제 PC 시설 인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팩스도 보낼 수 있고 그러한 공간 또는 이제 세탁실, 세탁실 아니면 이렇게 당구대 이런 거를 좀 설치하실 수 있겠죠? 네, 아니면 이제 오락실, 네, 오락실 네, 이런 시설로 우리가 객실의 용도 변경을 하시면 일반 객실 손님이 모든 손님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고객의 좀 효용도가 높겠죠? 네, 이렇게 보시고요. 만약에 이거를 용도 변경을 불법으로 했다.
불법으로 하는데도 솔직히 있어요. 다니다 보면. 네. 이거를 용도 변경을 네, 불법으로 했다. 불법으로 하게 되면 네, 어떻게 됩니까? 1년에 한 번씩 이제 과태료가 나오겠죠? 위반 건축물에 대한 1년에 한 번씩 과태료, 평당 얼마에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예, 과태료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이 면적이, 바닥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과태료가 많이 나오겠죠? 네. 강제 이행금 많이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굉장히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여기가 2층이 노래 연습장이었는데요.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화재보험은 다 가입하죠? 네, 화재보험 가입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파이어 불이 났다. 발화 지점이 2층이었다. 그러면 보상 못 받습니다. 화재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많이 내시는데 향후에 여기에서 화재의 발화점이라고 판정이 돼 버리면 화재 보험금을 우리가 수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법 행위는 절대 하지 마시라고 제가 권유드리고요. 2층은 현재 호텔이 해당 호텔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근에 보시면 말이죠. 인근에 해당 호텔의 인근에 보시면 대형 마트가 있고요. 그리고 영화관이 있습니다. 영화관. 통상 우리 호텔의 상권은 대형 마트나 영화관 이런 CGV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극장이 가까이 형성되어 있는 상권이면은 고객을 유인하는 데 상당히 유리합니다. 대형 마트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어마어마하죠.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고객도 많이 계시고요. 손님을 유인하는 아주 큰 공간이죠. 영화관 어떻습니까? 영화관 역시 영화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20대 고객이 많이 오시는데요. 근근에서 영화 보고 식사하시고 네 그냥 걸어서 오십니다. 네, 가까이 있으니까 호텔로. 그래서 대실 및 이제 숙박 고객이 좀 많이 오시는 편이고요. 이런 대형 마트에서 오시는 고객님들은 아무래도 좀 대실이 많습니다. 대실 고객이. 그런데 사용 시간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바로바로 퇴실을 하시죠? 대실비는, 예를 들어 스탠다드 우리가 3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3만 원 계산하시고, 통상 4시간 사용 시간을 드리는데, 기껏 사용해도 1시간 반이면 바로바로, 퇴실을 합니다. 아주 VIP 대실 고객이죠? 이 대형마트 대실 고객이 통상 그렇습니다. 네. 왜냐면, 이제 컴백홈을 해야 되니까, 네. 오래 사용하시라고 해도 그분들은 바로바로 퇴실을 하십니다. 그래서 대실 고객은 20대보다 30대 내지는 40대, 50대, 요즘에는 60대 고객님도 많이 오시거든요. 네, 그래서 60대 고객님이 오시는 게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현재 우리 사업을 하고 계시는 사업자 여러분, 소유권자나 임차인 지위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사업자 여러분께서는 호텔 한장님, 저희는 50대, 60대 고객이 대실이 없는데요? 무슨 말씀이시죠? 저희는 굉장히 젊으신 분이 많이 오시고, 대실 수는 많아요. 그런데 50대, 60대 고객은 안 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50대, 60대 고객은요, 20대 고객이 많이 오는, 그러한 호텔이나 모텔은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 예. 부딪히면 불편하니까. 네, 그래서 20대가 많이 오는 대실에서는 대실 고객이 많이 오는 호텔은 50대, 60대를 좀 어떻다? 유치하기가 우리가 다 포괄적으로 다 모든 고객을 유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우리가 포기한다. 좀 이렇게 볼수 있는데 비율을 조금 더 유지하시면 오히려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요. 20대보다도 조금 골고루 연령층이 섞여서 오시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렇게 유치가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20대 고객은요, 오후나 아니면 보통 한 2시에서 한 6시까지 이때 좀 많이 오시는 편이세요. 20대는. 근데 5, 60대 고객의 대실은요, 아침에 일찍 오십니다. 9시나 10시에 오셔서요. 점심시간 전에 퇴실을 하시죠? 네. 3, 40대는 어떻습니까? 3, 40대는 거의 직장인이기 때문에
6시에서 8시 사이, 뭐 늦으면 9시까지도 이 시간에 주로 많이 오시는 고객대죠. 그래서 60대, 20대, 30대 고객을 충분히 유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잘 겹치지를 않으니까. 네, 그런 게 바로 사업자의 노하우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셔서 실천해 보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해당 호텔이 이제 월 매출이 12억 리모델링을 했을 때 8,500만 원이 가능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직접 촬영해 온 한번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야 될 물건이기 때문에 현재 노후화가 많이 진행이 되어 있겠죠?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씩 이제 사진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해당 이제 객실이죠? 네, 객실. 네, 일반실 사이즈의 이제 객실인데, 예, 이쪽에 그래도 베개는 이렇게 4개 비치가 되어 있죠? 비치가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말이죠. 이렇게 대베개, 소베개 구분을 많이 해서 이렇게 4개를 비치를 했어요. 요즘에 신축 호텔인데도 베개가 대베개 2개만 있는 호텔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비치하시면 안 됩니다. 네. 베개를 두 분이서 주무시는데 그럼 왜 4개를 비치하느냐 이렇게 볼수 있는데, 그거는 하나의 형식이 될 수도 있어요. 형식이. 그런데 2개를 놓았을 때와 4개를 비치했을 때 객실 컨디션 자체가 달라 보입니다. 객실 컨디션 자체가. 그래서 대베개를 큰 베개를 요즘에는 4개씩 놓습니다. 약간 이렇게 비슷한 게 그죠? 이렇게 2개씩 이렇게 놓아요. 우리가 베개를 원래는 편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대베개하고 소베개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4개를 놓는 게 좋습니다. 원래는. 왜? 어떤 분은 베개가 높은 거를 베고요. 어떤 분은 좀 베개를 낮은 걸 베거든요. 그래서 실용성은 좋은데 객실 컨디션 딱 눈으로 봤을 때 말이죠. 오, 대실이 상당히 예뻐. 손님이 딱 한눈에 봤을 때 말이죠. 그럴 때는 대베개를 4개를 놓는 게 예쁘다. 이렇게 보시겠고. 뭐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그림 실사 사진도 많이 붙였죠? 네. 근데 아주 옛날 스타일이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이중창 이렇게 되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바로 앞에 이렇게 실외기가 있죠? 문 앞에. 실외기. 네, 한번 쥐어 보겠습니다. 실외기 보이시죠? 이렇게 실외기가 있고 이쪽에 이제 에어컨이 여기 있죠? 에어컨. 요즘에는 리모델링을 하시게 되면 천정형 에어컨으로 다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천정형 에어컨으로. 이거는 이제 벽걸이 에어컨이죠? 네, 벽걸이. 벽걸이 이제 에어컨인데, 이 객실 컨디션 말씀드렸죠? 객실 컨디션을 봤을 때 천정형 에어컨이 훨씬 호텔 분위기를 많이 이렇게 나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급스러워 보이고요. 그래서 천정형 에어컨으로 이런 거다 교체를 하셔야 되는데, 이 실외기가 에어컨과 가까이 있을수록 이게 좋습니다. 네, 이게 좋아요. 네. 설치비도 덜 들고, 실외기가 에어컨 본체와 가까이 있을수록 냉방이 잘 됩니다. 냉방이. 네. 그리고 물리적인 하자가 적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제 어떤 호텔에 가보시면은 에어컨 본체와 실외기가 이렇게 해당 호텔처럼 가까운 데가 있고요. 어떤 데는 굉장히 멀리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여러분께서 임장을 보실 때 체크할 사항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네. 이건 이제 온돌방이죠. 네, 온돌방. 온돌방. 네. 온돌방은 우리가 크게 어디에서 많이 볼수 있죠? 온돌방은 네, 두 가지를 볼수 있는데, 첫 번째는 관광지. 관광지에 있는 호텔에 보시면 온돌방이 좀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이제 방 바닥에서 자시는 것도 좀 좋아하시고요. 또 특히 자녀분을 데리고 이제 여행을 가시는 분들은 좀 온돌방은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이 관광지에서 시설의 유무는 아닙니다. 시설이 좋고 나쁘다, 노후화가 됐다 아니다, 유무가 아니라 예,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니즈를 더 충족시켜드리기 위해서 온돌방이 있고요. 두 번째 온돌방은 해당 호텔처럼 어떻습니까?
해당 호텔처럼 경쟁력이 떨어진 해당 상권에서 비교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런 호텔에 오시는 주로 고객이 뭐죠? 고객이 남자 여러 분이죠. 남자 여러 명. 일용직 근로자 여러분들, 이런 분들은 온돌방을 선호하세요. 온돌방을. 그래서 기존에 있는 침대도 빼가지고 이렇게 온돌방을 만들어 놓습니다. 온돌방 객단가를 좀 낮게 해서 그래야 이제 매출을 조금 더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온돌방은 이렇게 한 두 가지로 보시면 많이 우리가 현장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바로 뭐 이런 가구도 말이죠. 다 옛날일 거죠. 뭐 이런 가구. TV가 X컨버스네요. 뭐 이제 전당포 같은 데 가야 볼 수 있는 TV 시설이고요. 예, 다 보시면 옛날 스타일이죠. 네, 이런 가구도 다 옛날 스타일이고, 냉장고도 어떻습니까? 네, 오래돼가지고 앞에다가 지금 테이프를 붙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사진을 보시면 이건 이제 방 안에서 제가 현관 쪽으로 이렇게 찍은 겁니다. 현관문, 방문 쪽으로 이렇게 찍은 거예요. 네, 키텍 시스템은 있죠. 키텍 시스템은 있고, 이쪽에 침대가 있고요. 그런데 오히려 침대는 말이죠. 이렇게 벽 쪽, 욕실 벽 쪽에 붙이면 안 됩니다. 침대는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고, 아까 해당 사진 봤죠? 이렇게 창문 쪽에 붙이셔야 돼. 이쪽이 출입구니까. 아까 사진은 이쪽이 출입구인데 이쪽에 침대가 있었죠? 네, 그렇게 비치하시면 안 되고 창가 쪽으로 침대를 놓는 게 이게 정석이죠. 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투베드 방입니다. 투베드 방. 네. 투베드, 원베드, 네, 투베드. 아, 이 방은 이제 아까 투베드 방이다 보니까 아까 제가 사진을 이렇게 찍었죠? 그래서 침대가 이렇게 하나 보인 거네요. 네, 투베드. 싱글, 네, 투베드 여기 있고. 이 투베드도 침대가 사이즈가 이렇게 나오죠. 침대 사이즈는 이 침대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한번 그려봅니다. 이렇게 그려보면, 네, 이쪽이 이제 가로죠. 가로는 다 2000입니다. 2000. 이 우리가 이제 인체를 할 때 밀리리터를 계산하거든요. 네. 그래서 몇 센치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0이라고 해요. 이 길이는 동일합니다. 어느 침대든지 단지 이 세로 길이, 이 길이가 어떤 사이즈냐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킹, 퀸, 예. 그 다음에 더블, 그 다음에 싱글 이렇게 나와 있죠. 싱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바로 싱글이죠. 싱글 사이즈 두 개 이렇게 비치되어 있는 거고, 좀 객실이 넓으면은요, 퀸 하나 놓고 싱글 하나 놓고 이런 객실도 있어요. 예. 어떤 데는 더블을 두 개 놓는 데도 있고, 약간 이제 손님의 니즈에 맞게끔 이렇게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싱글을 두 개 놓는 데는 어떻다? 이런 데는 비즈니스가 많이 오는 그러한 상권의 호텔에서 싱글을 두 개 이렇게 많이 놓습니다. 왜? 남자 혼자씩 자니까. 네. 근데 이제 가족 단위로 좀 많이 온다. 자녀분들이 어리지 않습니까? 어리면 싱글 같은 경우는 떨어질 수가 있어요. 뭐 이마에 혹 나면 물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침대가 좀 넓어야 되겠죠? 그래야 고객님들이 좋아하시니까. 그런 호텔은 이제 더블 침대를 두 개를 놓는 경우도 있고요. 킹이나 퀸을 하나 놓고 싱글 하나 놓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퀸을 두 개를 놓는 경우도 있고, 뭐 객실의 사이즈라든지 고객의 오는 수요의 어떤 분포도를 분석해서 침대 사이즈를 정해서 이렇게 놓죠. 만약에 해당 호텔이 가족 단위로, 좀 젊은 가족 단위로 많이 오신다 그러면 퀸하고 싱글을 놔도 되겠죠. 이 싱글에는 이제 남편이 주무시고, 퀸 같은 경우 이런 사이즈에서는 아기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잘 수 있는 데니까 이렇게도 비치도 많이 합니다. 네. 다음 사진 볼까요? 네, 현재 이제 이 객실은 이제 이쪽이 이제 거울을 이렇게 디자인을 했죠. 네, 여기 점이네요. 이렇게 이쪽 벽에 이렇게 거울을 이렇게 설치했는데. 네, 미러방이죠. 네, 미러방. 네. 이 미러방의 특징은 말이죠. 대실 손님이 참 좋아하는 스타일의 방입니다. 대실 손님이 20대부터 60대까지
이 미로방은 이제 대실 손님이 좀 상당히 좋아하세요. 네. 그래서 숙박도 마찬가지고요. 연인 손님들은 이 미로방을 좀 많이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이 미로방을 설치할 때는 일반실보다는 지럭스 내지는 뭐 VIP 이런 객실에 조금 컨디션이 더 좋게 시설을 해서 객단가를 좀 우리가 더 받죠. 네. 그래서 하나 좀 주의하실 부분은 해당 상권이 말이죠. 예를 들면 해당 상권이 비즈니스 고객이 많이 오시는 상권이라면 이 미러방에 대한 비율을 너무 많이 가지고 가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남자들은 혼자 자는데 자다가 새벽에 깨다가 깨서 놀랍니다. 거울을 갑자기 눈앞에서 막 어떤 이상한 남자가 나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막 기겁합니다, 아주. 그래서 남자 혼자 자는 분들은 절대 미러방을 비선호한다. 저도 역시 뭐 지방에 출장 갈때 미러방을 주면 제가 바꿔달라고 그러거든요. 새벽에 경기를 일으키니까. 그래서 비즈니스가 좀 많이 오시는 상권에서는 이 미러방을 우리가 만약에 인테리어를 하게 된다면 하되 이 비율에 대한 거는 적정한 비율을 정확하게 고민하셔서 방을 비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방이 좀큰 방이에요. 여기는 좀 스위트로 우리가 시설을 할수 있는 그런 규모의 방 크기였는데, 객실 사이즈는 참 좋습니다. 보니까 객실 사이즈는 좋은데 현재 이쪽에 이제 의자가 기역자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기역자로. 여기는 굉장히 이렇게 잘 해놓은 거예요. 그때 당시 왜 그러냐면 요즘 최근에도 보면 말이죠.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어디를 놀러 가셨는데 그런 의자를 봤다, 그런 의자에 앉아봤다든지 아니면 임장을 통해서 보셨는데 이런 의자가 있어요. 이 등받이가 없는 의자가 있습니다. 이 등받이, 이 현재 이 등받이 있지 않습니까? 이 등받이가 없고 등받이가 그냥 바로 벽이야. 벽이 이쪽 벽. 이 벽이 등받이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놓은 호텔이 가끔 있어요. 이렇게 인테리어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여러분이 한번 앉아보시면 돼요.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해당 모텔처럼 이렇게 의자에다가 등받이가 있고 벽을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야 여기 앉아있을 때좀 편한데, 이 등받이 없이 여기에 딱 앉아서, 걸터 앉아서 벽을 등받이 삼아 이렇게 앉게 되면은요. 10분도 못 앉아 있습니다. 허리 아파가지고. 허리 다 나가요, 여러분. 예. 그러면 손님들은 안 아플까요? 손님들도 역시 아프겠죠. 같은 인간인데 왜안 아프겠습니까? 그러면 그 호텔은 비선호하게 되어 있어요. 예. 별것도 아닌데 비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하시게 되면 꼭 이 등받이를 의자를 설치를 하셔야 돼요. 인테리어 하시는 이제 사장님들께 이야기를 하셔서 등받이를 꼭 설치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 사진 볼까요? 네, 이제 욕실 사진 나왔네요. 욕실 이런 이제 디자인은 다 옛날 디자인이죠. 이렇게 보셔도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아까는 이제 약간 연두색 계열로 포인트를 줬다면 이제 현 욕실은 이제 약간 오렌지 톤으로 줘서 포인트를 준 거죠. 이거 다 철거하고. 네, 새로 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각 층에 엘리베이터입니다. 엘리베이터. 핑크로 아주, 우리 여기 소유자분이, 여자분이신데요. 핑크를 좋아하시나 봐요. 그것도 아주 진한 핑크. 핑크로 이렇게, 또 인테리어 하셨고. 여기 복도입니다. 엘리베이터를 내려서 이제 복도를 지나가는데 여기도 역시 핑크로 이렇게 이쁘게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개인의 취향이겠죠? 고객의 취향은 아닙니다. 요즘 트렌드도 아니고. 실제로 가서 보면은 아주 강렬한 핑크예요. 네, 그런데 이 복도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비용이 12억을 제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지나가다가 보니까 말이죠. 이제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계단 쪽에 보니까 이렇게 유리로 이렇게 건물을 지었어요. 처음에 지을 때. 그래서 햇볕이 아주 잘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거울로 하게 되면은
장단점은 있습니다. 햇빛이 많이 들어와서 건물이 좀 습하지가 않죠. 그런데 겨울에는 외부의 찬 공기가 좀 건물 내부로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고, 또 장점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봤을 때 말이죠. 건물이 답답하지가 않습니다. 역시 내부에서 외부로 봤을 때에도 건물이 그렇게 답답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것도 거울도 상당히 잘 해놓으신 거다. 유리를 잘 해놓으신 거고. 이제 복도를 지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간 이제 로비 사진입니다. 로비. 로비 사진이고요. 이쪽은 주차장으로 나가는 길이죠. 나가는 길이고. 보시면 이제 주차장이 나옵니다. 주차장. 해당 호텔은요, 이렇게 양방향으로 소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한 방향 이렇게 들어오는 출입구가 있죠. 양방향으로 소통하게 되어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대로변 쪽에 호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쪽 큰 대로변에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이쪽은 이제 2차선인데요. 소대로변이죠. 2차선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그래서 양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쪽 출입구는 이쪽을 보이는 거죠. 이쪽에 여기가 2차선 도로입니다. 2차선 도로 끼고 들어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양방향으로 이렇게 소통되어 있는 호텔은 말이죠. 상당히 좀 유리합니다. 고객님들께서 유인하기가 편하니까. 이 사진도 이제 이쪽이 이제 2차선 대로변을 끼고 있는 출입구로 들어온 거고요. 이쪽 주차 라인이 쭉 되어 있고 이쪽이 이제 호텔 들어가는 입구죠. 이쪽이 호텔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도 이제 들어가는 데 있네요. 이쪽도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진은 조금 더 멀리 와서 제가 찍은 거거든요.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출입구죠. 갈수록 조금 멀리 와서 찍었어요, 사진을. 여기는 이제 아까 그 창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창문. 유리로 된 창문으로 들어가는 문. 이쪽이 비상 계단으로 가는 문. 후문 쪽이에요, 후문 쪽. 후문 쪽이고. 이런 후문은 말이죠. 저녁에는 좀 잠궈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들이 야심한 밤을 타고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후문 관리는 잘 하시고요. 이 사진은 이제 외부 사진입니다. 해당 호텔의 외부 사진이에요. 건물이 좀 화려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해당 호텔의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해당 호텔에 대한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지급액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지급액. 지금 이제 최대 레버리지 효과를 말이죠. 23억. 그렇죠? 23억을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3억을 우리가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신다면 6.5% 지금 저번 주에 기준금리가 또 상승했죠. 그래서 6.5% 이금융 기준입니다. 이금융 기준으로 6.5%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23억에 대한 연 이자가 말이죠. 1억 4,950만 원인데요. 이거를 이제 한 달에 얼마씩 부담해야 되느냐? 이자 부담금이 1,250만 원에 대한 이자에 대한 부담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기대 수익률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수익률. 자기 자본 15억 투자하시죠? 자기 자본 15억 투자하시고요. 15억 투자하셔서 12억 리모델링 했을 때 우리가 월 매출 8,500만 원 예상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8,500에서 월 순수익을 한번 보시게 되면 2,850만 원입니다. 2,850만 원의 순수익을 누릴 수 있겠고요. 12개월로 곱해주시고 이렇게 비율로 환산해 주시면 기대 수익률은 본 호텔의 기대 수익률은 22.8%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2.8%.
만만치 않은 수익률이죠. 네. 해당 호텔은 말이죠. 리모델링이 필요한 호텔이다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요즘에 우리가 이제 금리가 계속 상승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금 소액에 해당되는 호텔을 우리가 취득하셔서 리모델링을 했을 때 보유 기간 동안에 소득 이득과 향후에 시세 차익을 누리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다.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평균 수익률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소액을 투자하시는 예비 창업자 여러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이렇게 매가가 너무 높은 그런 호텔에 물건을 취득하셔서 리모델링을 하시게 되면은 대출금을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자 부담금에 대한 심리적으로 압박이 좀 있어요. 물론 그만큼 이제 매출은 더잘 나오겠지만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한 자산에 투자해서 안전하게 수익을 누리는 하나의 첫 번째 키워드가 말이죠. 매가가 이게 적정한 20억 정도 되는 호텔을 취득하시는 게 우리가 리스크를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예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